그러면 이게 초밥이 너무 많을 텐데? 길게 이렇게 자르면? 내가 한번 맞춰볼게. 이게 대뱃살 아이가 이게? 대뱃살이 긴 거. 이건가? 그게 제일 싼 거. 이게 제일 싼 거라고? 어. 대뱃살이 원래 제일 싸. 그게 제일 양도 많고. 아, 그래? 세 덩어리를 내. 아니 그럼 이거는 이식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. 이거는 이렇게 길이로 자르고. 얇게 썰어야지. 얇게 썰어야지. 너무 몰라. 아니 이건 좀 두껍겠지. 여기 얼른다며. 예? 아니 그 저거는 일부러 먹을 거 하는 거야. 아 때로 먹을까 말까 그랬어. 예. 이건 이렇게 내. 이걸 뜯 그거로 할까? 맞아. 위에 얹을까? 아니 이걸로 하면 된다니까. 이걸로 하라고? 어, 싼 걸로 초밥을 먹을 거네. 회는 비싼 거 먹고. 회는 그러면 이걸 하고 이걸 초밥으로 하고. 응. 배꼽살은 회로 먹는데? 배꼽살은 당연히 회로 먹어야지 비싼 건데. 손을 반대로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? 그렇게. 이렇게 편하겠지. 손은 그 반대로 하는 거야. 그게 더 편하다. 우리가 보기에는. 이 정도는 돼야 되지. 그렇게까지 얇지 않아도 돼. 좀 구워도 돼. 피가 있대. 그치? 이것만 그거 안 되나? 이것만, 예. 요거는 여기도 초밥을 하고 이렇게 넣고. 예. 원래 이런 건가? 응? 원래 이런 건가? 어떻게, 그냥 회로 먹을게? 다 회로 먹을까? 가운데 자르가 들어간 게 안 남겠네. 그렇게 그래가 그 정도 지금 좀 뜨거운가 봐. 배를 먹어 뜨겠나. 이 칼이 이게 지금 이거 예아 이게 너무 두껍지 않아? 두껍다니까 스팸 짜르자 스팸. 두꺼운 거야 우리 다 똑같은데. 이 내가 똑같아.
10개 하라고? 묶으면 15개 될 거 맞지. 다 뱃살이야. 이게 대뱃살이고. 대뱃살. 대뱃살이 좀 싼 거고. 이게 배꼽살이고. 와사비. 그 칼 한번 닦아야 되겠네. 저건데, 금회동 됐는데. 하다 못다 보면 나는.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일로 왔잖아. 이거 다니나? 응? 아니, 여기 있는데. 예쁘게 다니지. 다음은 얘기했나? 예? 다음은 얘기했나? 10kg밖에 안 되는데. 10kg밖에 안 된다고. 이건 이렇게 결대로 자를게. 그럼 너만 길겠나? 이렇게 잘라야 되겠어. 아, 안 넣었다가 그건 많이 넣었네. 그건 많이 넣어. 얘는 아예 안 넣어. 아니, 얘는 안 넣는다. 이게 너무 많이 녹으면, 이게 썰지를 못해요. 썰지 못하면, 썰이 넣으면 녹잖아. 썰기 전까지는, 조금, 이제, 눌러도 이렇게 안 들어가야 되지. 썰지. 아니, 요렇게 요렇게 자르면 되겠나? 그거 자르고 끝에 그건, 응? 이게 제일 좋은 배꼽살. 이게 제일 비싼 건데. 무조건 해로 먹어야지. 녹으면 잘 안 되겠구만, 그제? 네, 물러갖고 안 돼. 참치도 큰 게 있나 봐.